친구가 목이버섯을 보내줬네요. 고마워. 오늘 저녁은 목이버섯을 볶아야겠습니다. 지금 버섯을 볶아보려고 손질하는데 너무 좋아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뭐랄까 되게 큼직큼직하고 싱싱하고 짠. 이렇게 뒷골무니 꼬다리는 다 떼서 얘는 이제 야채랑 볶을 거예요. 머시앤머슬이라는 목이버섯의 효능. 일단 하는 거 굉장히 맞고 변비 예방 이거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중요하네요. 변비 예방. 그리고 목이버섯 식감을 저는 진짜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마라탕 먹을 때이 목이버섯이랑 흰 목이버섯 저 이거 두 개는 진짜 꼭 넣거든요. 집에서 가끔 이렇게 해 먹었었는데 친구가 보내줘서 오랜만에 목이버섯 파티할 것 같아요. 간을 봤는데 살짝 밍밍한 것 같아서 그 굴소스를 좀더 넣었어요. 1번 나눠서 해주면 여러분, 와, 어쩜 이렇게 갈수록 몸이 무거워지죠? 이러다 이번 주에 10kg 뛸수 있냐고, 있냐며. 그때 저에게 맡겨야 될것 같아요. 안녕!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미쳤다. 와 여러분, 와 이건 진짜 이건 진짜 두세 번 귀찮아도 진짜 맨날 먹을 수 있을 맛이에요. 지금 좀 책상이 난장판이긴 하거든요. 카카오 이 파우더가 진짜 막 엄청 뿌려놨더니 와 장난 아니긴 한데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와 이건 진짜 꼭 해드세요. 꼭. 너무 맛있다 진짜. 이게 진짜 포만감도 좋거든요. 근데 심지어 성분도 좋고 맛도 좋고 식감도 좋고 진짜 사장님은 천재신 것 같아요. 모카 초코로 먹었을 때가 확실히 커피 맛이니까 더 티라미수스럽긴 했는데 진짜 앞으로 남은 거 다 그냥 이렇게 재워두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최고다. 저는 또 위에 그래놀라까지 이렇게 뿌려가지고 더 씹는 식감이 있어요 확실히. 이 그래놀라도 이제 그 프로 그래놀라라고 해서 되게 성분이 괜찮은 그래놀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프로틴향 때문인지 호불호가 약간 갈리긴 하는데 저는 일단 맛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게 청크가 좀 엄청 커요. 그래서 과자처럼 주워 먹기도 좋은데 대신 해외 배송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케바케예요. 청크가 엄청 크게 오는 그래놀라도 있는가 하면 완전 다 지금 제가 여기 뿌린 것처럼 다 바스라져서 오는 것도 있긴 한데 특히 심했던 게 바닐라 맛? 그건 진짜 거의 다 바스락이만 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은 에스프레소인데 그거는 늘 올 때마다 그래도 좀 상태가 좋은 상태로 와서 그거를 좀 많이 즐겨 먹는 것 같아요. 안녕. 이게 어디지? 뭐지? 다 궁금한 말도 없나? 여러분, 여긴 죽산성지고요. 집 가는 길에 와봤어요. 이렇게 단풍이 군데군데. 야. 귀여운 엄마. 진짜 조용하니 좋네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끝. 안녕. 여러분 오늘 광화문으로 운동 갑니다. 오늘도 광화문에 왔습니다. 그 운동이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할 수 있는 거라서 아마도 화, 수, 목 이렇게 3일 더 올 것 같아요. 안녕. 자, 운동 숙제해주시고 자, 운동 숙제해주시고 본인 파트너 확인해주시고 10초 뒤에 진행합니다. 한 세트씩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시간 어깨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할 때는 스트레스로 스쿼트 한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지. 하고 런. 진짜 점프할 뻔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듣고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점프할 뻔 없다. 점프 하듯이 점프 하듯이 세게 움직이세요. 엄마 만난 느낌. 자, 한 세트 더 할 거고요. 와인으로 근데 이거 가운데를 살짝 먼저 아, 조작된 컨팅 합니다. 와.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화장실. 어머 약간 잔재 클로즈. 아니 내가 클로즈 했는데 네가 잔재 클로즈. 나도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패션이 웃기긴 한데 오늘 운동 갔다가
베이글. 내가 그때 고박 언니 때문에 연전에다 얘기했어. 쉬어서 식초를 연다는 것만 기억나고. 우리 실장님이 오늘은 할 바지. 와우. 맛있겠다. 궁금해. 조금만 더 조금 현실 나오니까. 와. 야 진짜 감동 너무 맛있어. 와. 짭조름 하네요. 진짜 핫소스 뿌리니까 뭐가? 난 핫소스 뿌리니까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주말에 나랑 남겠다. 여기? 응. 야 웨이팅스 장난 아니야. 형이도 이 정도인데. 그니까. 매너쪽 마늘쪽 진짜 맛있지. 여기 M쪽 맛집이다. 역시 하덕이 쫄깃쫄깃해. 이거 하덕 진짜 맛있어. 야 이 베이글은 좀 먹기 힘들겠다. 그니까 6시에 퇴근할 수 있어. 와 미쳤다. 야, 근데 생각보다 바삭하진 않은 것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 이게 뭐가 되게 달달한 게 있는데? 크림치즈인가? 대파 크림치즈 이런 거 유행이잖아. 대파야. 정말 계란찜 같은데? 너무 맛있다. 베이글 쫀득쫀득한 게 맛있어. 나는 사실 베이글 파는 아니거든. 근데 안 맵게 맛있다. 베이글 여기에만 있는 거지. 베이글에 피자. 체즈에다 각자 매력 있네. 바게트 내로는 바게트로 맛있어. 그래도 너 체즈는 뭐야? 나 바게트. 나도 바게트. 맛있는데. 또 입을 벌려볼까요? 아 진짜 진짜 사람 많다. 짠 이쪽 잘 먹겠습니다. 드릴게요. 아 노른자도 추가한 거지? 응. 와 여기다 내 육기를 찍어 먹으래. 근데 와 찍어 먹으라고? 응. 와. 짠. 반종 중. 맛있어요? 근데 그 냉동 그대로? 진짜. 맛있지, 맛있다. 맛있지. 진짜 맛있지. 근데 속이 엄청. 그치? 랭글랭글해. 밥알이 완전. 근데 이거 영상을 나보다 사장님 더 맛있어. 전도 쫄깃쫄깃 이거 아니야? 그때 먹었나? 그 당근 문어가 맛있어. 이게 맛있어. 그거는 그 퓨레가 맛있어. 방금 그 퓨레가. 그거만 따로 먹고 싶어. 엄청 썼는데 힘들어 하는데? 되게 구경하는 재미 있지 않아? 너무 램성 램성하다. 오늘 기준 램성 램성은 뭘까요? 감성.
거기도 녹기는 맛있어. 근데 그 끝끝을 그 밑에 그거 너무 작죠. 그 너무 셌어. 그래서 거기 밑에 양이 작지만 오더라. 어. 이유가. 아 여기 그거 작지 않나 했는데. 어 맞아 우리 이유가 있어. 맞아.